안녕하세요. 사회모입니다. 오늘은 초고추장 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고추장을요, 이렇게 좀 불룩하게 뜨죠? 자, 고추장을 4스푼 넣겠습니다. 넉넉하게 뜨시면 돼요. 자, 밥숟가락으로 고추장 4스푼 넣고요. 자, 고춧가루 2스푼 섞을게요. 이따 식초를 좀 넣는데요. 소주잔으로 반잔 넣겠습니다. 그리고 매실 액기스를 좀 넣을게요. 자, 매실 액기스도 반잔 넣습니다. 마늘 넣습니다. 자, 마늘 한 스푼요. 설탕을 넣는데요. 여기는 설탕이 나아요. 물엿 이런 올리고당 이런 것보다 설탕 2스푼 넣습니다. 초고추장이 완성되거든요. 그런데 이것을 무엇을 찍어 먹느냐에 따라서 한 가지 더 들어갈 게 있는데요. 생선이나 오징어, 회 이런 거 찍어 드실 때는 생강즙이나 생강청이든 또 생강가루든 생강에 관한 것이 좀 있으시면 좀 넣으시면 좋아요. 생강즙을 조금 넣을게요. 한 스푼 넣습니다. 아, 저는 생강청을 넣었거든요. 이렇게 하면은 많이 새콤하진 않고요. 그냥 보통 새콤한 맛의 초고추장이 완성되었습니다. 혹시 이렇게 해서 드셔보시고요. 나는 조금만 더 새콤한 게 좋다 싶으면 식초 너무 많이 넣으시지 마시고 한 스푼만 더 넣으시면 됩니다. 이렇게 부어놓고